여러분, 2,500만 원으로 아주 가격이 엄청 오를 여러분한테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세요. 2,500만 원으로 25평, 3,400만 원으로 34평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3일 동안 내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무엇이 있냐면 SK하이닉스가 공사가 한창 중인데요. 이 SK하이닉스가 2027년에 처음으로 입주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2027년에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소액으로 투자하지만 SK하이닉스의 덕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3일 내내 헤매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려면 확실한 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확실한가 주변의 부동산 사장님들도 다 만나보고 SK하이닉스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도 보고 이것을 하느냐고 제가 3일 내내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한테 이걸 소개해도 제가 나중에 욕먹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양지면에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예요. 민간임대 아파트는 무엇이냐 하면 전세권, 임대권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있다 확정가로 분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2027년에 SK하이닉스가 원산면에 들어오잖아요. 원산면은 양지면에서 10분 거리예요. 그러면 원산면은 양지면보다 시골이에요. 시골이고 허허벌판이고 양지면은 그래도 많은 도시가 발달돼 있는 곳이에요. 지금 경남 아너스빌이라든가 아파트들이 속속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에요. 물론 그분들은 분양으로 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민간임대아파트예요. 민간임대아파트는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10년 후에 확정 분양가로 분양을 받는데 임대가로 싸게 그 집에 내가 임대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가는 얼마냐? 보통은 분양가의 뭐 80%에서 60%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죠. 이건 얼마냐면 임대가를 우리가 2억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즉 24평이 2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럼 내 돈 얼마 필요하냐? 2,500만 원 필요합니다. 2,500만 원만 있으면 제가 2027년에 거기 들어가는 아파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은 임대권이기는 하지만 다시 10년을 살다가 내가 이거 확정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소액으로 투자하기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제가 3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세히 얼마나 좋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448-3번지에 있는데요. 이름은 동원 베네스트 헷센시티예요.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요. 동원이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간임대 아파트라는 이름인데요. 즉 공공임대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나라에서 하는 임대라서 내 집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민간임대는 처음에 임대인의 자격으로 있고 전세권만 갖고 있다가 10년 있다 나만 분양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것을 분양받기 싫다 하면 분양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전세만 주다가 아니면 월세만 주다가 그것을 회사에 고스란히 내면 됩니다. 자, 여기는 왜 좋으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가 2027년에 들어오잖아요. 2027년에 원산면에 들어오는데 얘가 아주 딱 맞춰서 2027년에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2027년에 많은 사람들이 임대를 구하겠죠. 하이닉스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빌라나 이런 데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겠죠. 그런데 아파트예요. 24평, 그 다음에 34평. 이렇게 있습니다. 25평, 34평 이렇게 있습니다. 25평은 2억 5천만 원, 34평은 3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우리가 임대권을 가지고 있다가 10년 있다가 제가 분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동이 몇 개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셔서 선착순으로 이것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 좋은 게 뭐냐면 동호수를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되겠죠? 높은 층이 좋죠? 높은 층을
해야만 임대도 잘 나가고 나중에 가격도 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요. 또 좋은 점은 여기가 시스템 에어컨을 4대를 주는데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7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주는 게 아니라 선착순 150분에게만 줍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셔야겠죠. 700만 원이 어디예요? 이게 2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700만 원을 지금 시스템 에어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 전화번호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왜 좋으냐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들 있죠. 또 장관들 있죠. 집이 없어요. 작년 재작년에 문재인 그 대통령 시절에는 집 있는 게 뭐 죄인 같았잖아요. 그런데 청문회나 뭐 이런 데 나와서 집이 없대요. 그래서 청렴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세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임대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료와 전세료 이런 거는 어디서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 집이 없으니까 세금은 또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다 10년 있다 가격이 오르면 그걸 나만 분양받을 수 있어요. 그 가격은 오른 가격으로 하느냐? 그게 아니라 최초 분양가 그것으로 분양을 받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민간임대 아파트를 소액으로 투자했다가 나중에 돈을 차근차근 모아서 10년 후에 이걸 분양받으면 정말 정말 아주 쉽게 대집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좋은 장소잖아요. 왜 좋으냐? 지금 주변에 원산면에는 하이닉스가 들어오지만요. 그 옆에 남사면이 또 있어요. 남사면은 삼성 반도체가 들어와요. 여기는 또 더 큰 반도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반도체가 거의 먹여 살린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큰 회사들이 거기 들어오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가 충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가 충분한 데는 점점 더 발전하잖아요. 앞으로 처인구가 가장 발전할 우리나라의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시에서도 처인구가 땅이 굉장히 넓어요. 거기 말고는 발전할 곳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딱 들어와 거기서 자리를 잡잖아요. 그 사람들 거기 들어와서 그 땅 싸게 분양받아서 나중에 땅값만 해도 장난 아니에요. 그 프리미엄을 우리 같이 누리자 이거죠.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오는데요. 이미 이건 좋은 건 뭐냐면 땅을 이미 다 샀어요. 제가 부동산마다 다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아주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뭐 시골이라기보다 그냥 어떤 면 동네이기 때문에 서로 부동산 분들이 땅 주인도 있고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이쪽에서 사간 걸 다 알고 그리고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도시계획이 딱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일단 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회원보증만 50% 되면은 바로 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 땅 짓고 헤엄치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서 20층까지 498세대를 1차로 먼저 분양을 하는데요. 요게 더 싸요. 2차는 그 앞인데요. 땅 주인들이 땅값을 엄청 올려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평당 1,000만 원 막 가장자리 그 길거리는 평당 1,000만 원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속에 있는 것도 최저 600만 원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땅값만 이러니 2차는 아마 훨씬 더 비싸질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 정말 저렴할 때 얼른 여러분이 달려오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학교도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이미 예정돼 있어요. 거기에서 5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바로 학세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경남 아너스빌이 1,164세대가 분양 완료해서 올 겨울부터 입주가 시작되고요. 걔네들이 먼저 가서 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들어가서 2027년에 입주를 합니다. 이거는 2027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딱 맞아요. 하이닉스도 2027년에 들어갑니다. 1차 사업지는 498세대예요. 이 중에서 150세대만 시스템 에어컨을 먼저 준다 그랬죠? 그리고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랬죠? 선택을 해서 그것을 내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확정은 아니지만. 그리고 자, 경남 아너스빌이 어떻게 보면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다 합치면 1,410만 원의 평당가를 받고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지금 800에서 900만 원대에 이 아파트를 우리가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은 단지 내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빨리 오셔가지고 선착순 1등으로 내가 좋은 층을 받는다. 층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700만 원을 내가 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9제곱미터 A타입과 B타입이 있고요. 84제곱미터 A타입과 B타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단지 IC까지는요.
되게 가까워요. 제가 가봤는데 양지 IC까지는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이닉스까지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여러분이 투자해야 될 곳이에요. 집이 있거나 없거나 다 가능합니다. 뭐 나이가 어려도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오셔가지고 여기를 먼저 하셔야 되겠어요. 자,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은요, 여기에서 수서까지 20분대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차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뭐 도로는 더 발달할 거라고 봅니다. 내 집을 아주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니까 제가 1편에선 여기까지 하고 유니트 나오면 또 유니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점은 SK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옆에 있고요.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청약 통장 없어도 되고요.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해요. 양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시세 차익이 있는데요. 10년 후 분양 전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프리미엄이 장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가치에 투자를 하세요. 미래가치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한번 보시고 여기를 투자의 중심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도 아파트 분양 해봤는데요. 진짜 순식간에 위층에서 그냥 아래층으로 쑥쑥쑥쑥 번호 빠지더라고요. 좋은 층 가져가시려면 어차피 빨리 오세요. 150명 시스템 에어컨 700만원어치 받아가고요. 좋은 층 다 빠지면 안 되겠죠? 자,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위에 있습니다. 010-2463-2117.